그러면 증시 개장 상황 들어갈 때쯤 항상 우리 김 프로님은 또 USB를 꽂으시죠? 네, 잘 꽂아 놓으셨죠? 준비 완벽히 됐습니까? 잘 찾았어요. 잘 찾으셨습니다. 잘 찾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저는 기대됩니다. 저는 기대돼요. 저도 기대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장전에 왜 근데 이 예상가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나오는 모양이던데. 다 나오지. 다 나오죠. 다 나와요? 아니, 삼성전자만 나오겠어? 다 8시 나오지. 40분부터 나오죠. 네. 그거는 사겠다는 사람이 아직 저돈 내는 건 아니고 그냥 희망가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럼. 그 가격에 난 팔고 싶어도 그 시간에 못 팔고 딱 개장하면 이제 그때 파는 거죠? 그렇지. 네, 그때 팔리는 거죠. 미리 주문을 놓는 거죠. 주문을 동시효과. 놓는 거죠. 그 시간의 거래는 뭐예요, 그러면? 시간의 거래라는 게 어떤? 시간의 그건 잠 끝나고. 잠 끝나고 말씀. 끝나고 해요, 무조건. 시작 전은 잔 아니고. 잠 끝나고. 아, 그러니까 끝나고. 이게 시간의 거래도 두 개가 있는 게, 네. 잠 끝나고 이제 한 30분 정도는 그 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종가에만 거래가 가능하고. 네, 사고 그 가격에 사고 싶은 놈 사고, 팔고 싶은 놈 팔아라. 네 시부터 여섯 시까지는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 10% 내외에서 30분, 종가에서 그 단위로 이제 30분마다 한 번씩 거래가 가능해요. 그때는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네, 단 이제 거래가 제한되는 게 30분에 한 번이고, 이제 상하한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10%. 네. 그러면 저건 야간 선물은 뭐예요? 야간 선물은 우리나라는 아직 없고요. 없어요? 그 독일 유렉스. 그것만 지금 가능해요. 원래 예전에 CME로 했었는데 그게 뭐 거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뭐 거래소랑 문제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중단돼가지고요. 지금 야간 선물은 유럽 그것만 가능해요. 저 우리 염이사께서 아 야간 선물 시장에서 대충 이 정도 반영해서 이 정도 했다. 그게 그거예요? 네, 그게 이제 유럽. 네, 유럽.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떤 사람이 뭐 별로 이렇게 크지 않은 종목에 막 시작 전에 한 30% 막 상한가의 가격을 매수로 딱 때려놔요. 네네. 그럼 그 예상가에는 막 그 상한가로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9시 그러니까 8시 59분 58초쯤에 딱 취소 눌러요. 네. 그렇게 많이 해먹었지 옛날에. 그런 거 아, 그렇게도 많았어요. 해요? 많이 해먹었다니까. 진짜 많았어요. 옛날에. 그런 거. 옛날에. 요즘에는 뭐 완전 전산화가 되는데. 금감원에서 바로 전화 와요. 그렇게 하면 증권사 통해서 전화 와요. 옛날에 그런 걸로 많이 현혹시켜서 아저씨 뭐 하시는 거냐고. 그럼 거래가 중단돼요. 아, 그 계좌. 네, 계좌 일단 뭐 영원히 그래요? 중단되는 건 아닌데. 그 내가 그걸 줘요. 내가 정프로한테 그랬잖아. 뭐 물론 뭐 그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한데. 네. 나는 3시 넘어서 3시 15분 넘으면 거래 안 해요. 종가에 혹시라도 또 그렇잖아. 괜히 오해할 필요 뭐가 있나. 그래서 통상 2시 반 정도까지는 거래 다 해버려요. 아, 그렇습니까? 자, 오늘도 제 머리처럼 한번 쭉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우상향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장중엔 봐야 되지만 기대감이 좀 높은 게 모든 지표들이 다 지금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좀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약했고 유로 강했고 환율 급락했고 유가 떨어졌고 뭐 미국 나스닥 올랐고 또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완화되고 있잖아요. 표면적 뭐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니까 그런 또 마이크론의 실적 호전. 뭐 이런 것까지 그래서 이제 좋은 분위기는 분명히 맞는데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은 아까 뭐 박병창 부장님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과연 이 호재를 이용해서 다시 매수로 전환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매도하느냐 요걸 좀 오늘 좀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는 오늘 좀 매수가 들어와도 좀 이상할 게 없는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3분 정도 남았고요. 그러면 하나 정도 리포트 보고 넘어갈까요? 네, 그 좀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거 걱정하실 것 같아가지고 중국의 YMTC랑 반도체가 애플의 낸드 납품 계약 맺었다는 뉴스가 좀 떴어요. YMTC. 새벽에. 네, 중국에 이제 YMTC라는 이제 그 그룹이 있는데 낸드 플래시 이미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128단까지. 근데 이제 메이저 업체에 납품한 이력은 없었잖아요. 근데 애플에 납품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사실. 애플의 그 가장 저가 모델의 납품 계약을 맺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 바이든은 뭘 하는 거야? 이런 거 통제 안 하고 글쎄요. 맨날
종이호랑이야 내가 보니까. 바이든이 바이든 종이. 뭐 말만 뭐 어? 또 그렇게까지 갑니까? 왜 삼성만 때려잡냐? 네. 근데 이제 이거 황민성 연구원이 이제 본인 이제 텔레그램에 적어준 이제 코멘트인데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소량 납품이고 일단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는 내용이고요. 분명히 이제 중국 입장에서 의미가 있죠. 근데 과대평가하지 말고 아직은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이고 주력도 아직은 128단까지는 좀 어렵고 64단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삼성 하이닉스에 굉장히 좀 뒤쳐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고 아마존에도 이걸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존은 안 한다고 했나 봐요. 납품 굳이 뭐, 아마존은 안 하죠. 네, 아마존은 안 한다고. 아마존은 굳이 뭐 안 쓰겠다. 이렇게 했고 참고로 중국 D램은 CXMT라는 회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17나노 진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낸드와 달리 D램은 아직은 좀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져 있다. D램은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네. 너무 우려할 필요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좀 코멘트는 해줬습니다. 자, 그래 옛날에 그 소도둑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거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 비유가 적절치 않나? 아. 왜요? 원래 댐도 조금씩 조그만 구멍서부터 그렇습니다. 예. 네. 기술력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왜 거래를 하나? 아, 애플. 예. 네. 아니 근데 애플이 사실 중국에 좀 비중이 높아서 뭐 그렇기도 네, 하긴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품질, 퀄리티 이거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회사인데. 바이든 5월에 한국 온다는데. 바이든이? 한국 온대요? 아, 형님 만나서? 아니 뭐 그런 얘기가 있네. 네. 아, 네. 아 이제 네. 시작했네요. 알겠습니다. 자. 네.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현재 지금 아직 그 지수는 안 나왔는데 예상은 18포인트 정도 오르면서요. 2760포인트 정도에서 출발을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현재 그 마이크론 영향으로 지금 하이닉스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2.5% 정도 반등세로 좀 출발을 해줬고 삼성전자 좀 여전히 좀 아쉽네요. 거의 보합이에요. 그냥 오르질 못하고 있고 보합권에 좀 그치고 있고요. 삼성 SDI가 2%, 또 현대모비스가 1.4% 정도, 또 LG화학도 1.1%, 현대차가 2% 올랐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포드가 한 6%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가 되게 분위기가 좋아서 전쟁 뭐 종결 뭐 이런 영향을 받은 거죠. 네, 뭐 리비안도 한 17%나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업종이 일단 오늘 굉장히 좋은 출발 보이고 있고 그 외에 뭐 삼성전기 또 이마트는 또 한 증권사의 긍정적인 보고서 오늘 좀 나와서 한 1.4% 가까이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뭐 HMM도 일부 올라가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1.2%, 그래서 거의 뭐 다 고르게 일단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좀 빠지는 기업은 오늘 그 시멘트는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 쌍용 CN이가 1.2% 정도 빠졌고 네. 신한지주가 1.2%. 이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좀 은행주한테 좀 좋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우려감으로 신한지주 같은 이제 은행 업종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가치주 성격의 기업들하고 일부 시멘트 기업들이 좀 빠지고 있고요. 그 외에 좀 중소형주 중에서는 현대위아가 3.5% 급등세로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주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제일 셌던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방산인데 어제부터 좀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는 오늘도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그 반도체 후공정 회사로 알려졌는데 SFA 반도체가 한 3.5% 반등을 해줬고 그다음에 대부 시스터즈 같은 이제 게임주들 대부 예 그다음에 동진세미켈 반도체 소재 네. 한 2% 가까이 오르고 있고 또 네페스라든가 네. 또 아프리카 TV도 모처럼 반등하는 것 같습니다. 2% 아프리카 TV 네 아프리카 TV도 아프리카 TV 네, 그 대표적인 분들 별풍선 아시잖아요. 네. 동진세미켈이나 네페스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 소부장이지만 네. 이제는 2차전지 소부장까지 영역을 네.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예. 이제 오르는 이유라는 거 조금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정확히 정확히 한 시간 전에 했던 걸 그대로 자기 지식화해가지고 써먹고는구나. 그것도 못 써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염이사님 그거 다 듣고 오는 거야. 네. 다 들어. 아침에 듣고 오세요? 저는 다 듣고 와요. 다 들어. 아, 그거 왜 듣고 아니 이제 들어야 제가 또 그렇지 들어야 네. 벌르지. 네. 아, 좀 섭섭합니다 진짜. 아침에 그냥 오셔야지. 네, 안 들은 척 하겠습니다. 그거는 기분 나빠요. 네. 그래서 네. 오늘 반도체부터 비롯해가지고 소프트웨어 할 것 없이 네. 코스닥 굉장히 좀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으면 거의 뭐 대부분 다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좀 물론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오르지 못하는 게 이제 삼성전자 좀 부진해가지고 LG 엔솔하고 두 개가 좀 보합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부진하긴 하지만 17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강세고 상승 종목 수가 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 600개 가까이 되고 하락 종목은 한 190개 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4.7포인트 0.5% 올라서 이제 950선에 조금씩 근접하고 있고요. 상승 종목이 852개, 하락 종목이 408개로 역시 뭐 상승 종목이 한 두 배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아직까지 조금 이제 수급상 아쉬운 거는 외국인들이 매도는 많지 않은데 네. 여전히 매도 기준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피 130억 팔고 있고 코스닥도 한 337억 정도. 그러니까 계속 지금 양시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 다만 선물 쪽에서는 오늘 2,700 계약 정도 매수 들어오면서 기관 투자들이 좀 프로그램 매수 동반해서 들어오는데 오늘 특히 연기금이 한 200억 정도 매수하는 게 증시 상승에 조금 일조는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급 상황으로는 그 업종별로는 확실히 그 자동차로 좀 매수가 몰리는 것 같아요. 아 자동차요. 네, 운수 장비 쪽.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가 들어왔고 이 서비스업은 보통 지주사하고 네. 게임 인터넷이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쪽으로도 양매수가 쌍끌이 매수가 일단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나머지 업종은 외국인들은 좀 팔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아, 자동차 쪽이 사실은 제일 없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아... 자동차도 섹터를 좀 보강을 해야 되나? 아니 굳이 자동차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보고 긁는 거니? 자동차 없었다고 지금? 아니 어? 제 자동차가 없어. 슬쩍 잽을 날리네. 아니 거의 유일하게 없는 섹터에 자동차가 왜 없을 에? 필요가 없는데 제 차 좋아하는 그거. 사람으로서 그렇다면 어? 자동차 없는 걸 뭐 이렇게 강조를 하나? 아니 저는 제가 한번 자동차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예 오늘 뭐 섹터에서 제일 세요. 세요? 예, 가장 센 섹터가 자동차 대표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프로 못 사게 할 테니까. 네? 긴장할 필요 없어요. 제가 몸으로 막겠습니다. 절대 자동차는 진입 못하게. 아, 자동차 힘이 좋다 이거죠. 예, 네, 오늘 가장 좋고요. 뭐 부품주가 특히 좀 좋은 것 같고. 야, 우리나라 자동차 네. 산업을 위해서 좀 결단해 줘. 아니 아니야. 정프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그냥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저. 네. 그래서 자동차 아, 부품주, 그다음에 리비안이 주가 급등해서 이제 관련 부품주가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많이 오르고 있고요. 또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도 오르다 보니까 오늘 네이버나 카카오가 일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도 여행 레저가 가장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국도 오늘 여행주들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조한 편이고 또 광고 기획사들. 또 반도체 장비 회사들, 네. 또 반도체 대표주 삼성전자 좀 아쉽지만 하이닉스, DB하이텍이 한 2에서 1% 정도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게임주, 2차전지 뭐 다 고르게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기업들이 다 대부분 다 반등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자동차 그 부품 대장주는 누구예요? 만도, 모비스, 모비스하고 만도, 모비스. 어제는 만도가 굉장히 강했죠. 아, 한 8% 정도. 모비스, 만도, 모비스랑 만도가 이제 대장주. 대장이라는 용어 잘 안 쓰지 요즘 네. 자동차에서는 주도주가 아니라서 아~ 주도주가 아니라서 아, 그런 경우에는 대장주라고 안 해요. 대장이라는 건 뭐 좀 군대가 좀 건실하고 아~ 좀 이렇게 갈 때 대장이지 뭐. 아~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메타버스 뭐 대장주한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이랬잖아요. 원래 대장주라는 용어는 잘 나가고 있는 네. 업종 섹터에서 짱 어? 그런 데서 이제 대장주 이렇게 하는 거지 아~ 우하향하고 있는데 뭔 대장이야. 폐장주 폐장 안 좋죠. 하여튼 거기가 웃는다? 이제 네? 웃어? 아니 아이고 그래봐야 뭐 얼마 안 되시잖아요. 네. 자 하여튼 부품주 네 오늘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주는 오늘 거의 대부분 빠지고 있어요. 뭐 농업주라든가 또 수산업주 아니 현사는 계속 오르는 거 아니에요? 네, 현사? 현대사료는 어제도 강하더라고요. 현대사료? 어우 현대사료 10만 원 넘어갔다. 네. 근데 다른 사료주들은 어제 이건, 거의 다 꺾였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 사료 때문에 올라가는 네, 게 아니야. 뭐 두월 산업인가 네, 뭐 인수 뭐 거기 때문에 두월? 두월이 뭐예요? 한월 두월? 두월 물산 그래. 뭐 두월 물산이 탈모 치료제 뭐예요? 에? 뭐 하는 데인데? 모르지 뭐. 오늘도 강해요 현대사료는. 현대사료 12%. 오늘도 나 그러니까 요거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료는 좀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는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고
뭐 육계 관련주라든가 이런 이제 음식료 관련주들도 좀 대부분 네. 오늘 좀 빠지고 있고 비료도 좀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전쟁 리스크에 오히려 좀 수혜받았던 기업들은 어제 오늘 다 일제히 밀리고 있고 또 최근에 강했던 섹터들 대부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기업들이 좀 고르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쨌든 오늘은 뭐 자동차와 여행 레저 이 두 개 섹터가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어디 들어가야 되는데. 자. 저기 공인인증서 갖고 와. 공인인증서 압수. 공인인증서 압수. 자. 또 리포트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네. 오늘 그 리포트 쪽에서는 이제 첫 번째가 한국투자증권의 그 최고원 연구원이 항공주보다는 지금 항공권 사는 게 더 급하다 이런 좀 자료를 썼는데 항공주보다 항공권? 네, 지금 항공권 가격이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빠른 결정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썼고 공급 부족이 좀 심한가 봐요. 지금 굉장히 좀 비행기는 좀 부족한데 그래서 지금 이미 또 확진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피크를 좀 지났고 우리나라도 역시 뭐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부터 해외 입국자는 이제 자가격리 규제가 해제됐기 때문에 이제 후퇴는 없을 것 같다. 근데 이런 수요 폭발에도 공급이 지금 아직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지금 항공업계들이 국제선 운항을 좀 늘리는 게 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또 재무적 여유도 지금 아직 없는 상태고 네. 또 그동안 제대로 이제 항공기를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정비하는데도 또 인력도 이걸 또 충원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항공권 가격의 좀 급등은 좀 당분간 불가피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수요는 너무 많은데 네. 네. 그래서 아마 리오프닝 초기에 가격 상승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제 에어비앤비 실적을 보면 작년 4분기 실적이 팬데믹 이전을 회복한 것도 고무적인데 평균 숙박 요금이 2019년보다 37%나 상승을 했대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해외 여행에 대한 이제 그 욕구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월 들어서 지금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그 예약 가격 이제 항공권 예약 가격이 뉴욕 기준으로 240만 원 정도를 좀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좀 높은 가격대를 좀 형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는 회복의 변곡점은 아마 여름 성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리오프닝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네. 뭐 발리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네. 네. 네? 다낭, 어? 한국 사람들 네, 많은 그 발리, 동남아 이런데 가격 폭등할 것 같아. 뭐 그럴 것 같아. 네. 많이 들어가시. 보복 여행, 그죠? 네, 보복 여행. 네. 네? 한두 번은 무조건 간다. 어떻게 그러니까. 되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이 네? 몰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운임이 팬데믹 이전보다 만약에 20% 이상 이제 2019년 정도보다 20% 이상 상승하면 저비용 항공사들을 또 이제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2분기부터는 그래도 현금 흐름 면에서는 손익분기점 달성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변수는 유가죠. 유가가 좀 너무 올라가니까 네. 유가 오를 때마다 이제 항공사들 이익은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유가도 사실은 이제 약간 피크 찍는 모습이 네. 나오면 그럼 이제 굉장히 다행이죠. 그렇죠. 네, 항공사들 입장에선 그래서 하반기부터 해외여행이 시작이 되고 유가만 좀 계속 안정화된다면 이제 좀 좋은 그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좀 전망도 나오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디지털 광고 쪽 그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현대차 증권의 김현용 연구원님이 오늘 자료가 좀 나왔는데 네. 1월 20.5% 성장했고 2월에도 16.7% 성장해서 이 온라인 광고 시장이 여전히 굉장히 고속 성장하고 있고요. 네. 그 YTD 그러니까 연초 이후로 18.6%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는 동영상 광고보다는 모바일 쪽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웹으로 보거나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보는 그 디스플레이 광고가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그동안 이끌었잖아요. 네. 근데 온라인 동영상 광고가 2,053억으로 5.9% 성장한 반면에 모바일 디스플레이 광고가 2,177억으로 역전을 했대요. 그래서 32.9%, PC 쪽도 한 20%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장을 주도한 회사는 어디냐면 카카오라고 합니다. 카카오가 카카오? 무려 39%나 이 광고 쪽 매출이 급증을 했대요. 1, 2월 달에. 그래서 이게 그 카카오 광고가 그거예요. 여러분도 보시면 그 카카오톡 채팅창에 네, 맨 이렇게 상단에 탭 같은 이렇게. 거, 네, 그렇죠. 그런 광고를 의미하는. 아니 그게 광고 효과가 있나? 그 이제 광고주들이 거기다 이제 넣는 거. 아니 그 그러니까 그게 네. 그걸 보고 광고 효과가 있냐 이거지. 그것까지 이제 그게 저는 그거 보고 무슨 구매를 결정하거나 한 적 한 번도 없는. 근데 광고주들이 되게 선호하나 봐요.
잘못 누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 누르고? 네. Fat finger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럼 교환 환불 되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광고 이제 쭉 내리다 광고를 클릭한다고요. 네. 그러다 보면 그냥 뭐 어쩌다 그냥 보게 되고. 구글이 유튜버가 있지. 네. 유튜브의 실적만 발라볼 수 있나? 나는 유튜브의 그거... 실적이 좀 궁금해. 유튜브 실적이요? 어, 유튜브 실적. 네. 발라드려요 제가? 바를 수 있어? 바르는 거야 제가 또 전문인데. 네, 버터 바르고 싶어. 아니, 왜냐면 유튜브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는 것 같아. 내가 그냥 아... 느낌에는. 누구한테? 틱톡한테. 틱톡이요? 틱톡. 틱톡과 유튜브. 나는 틱톡을 보기 시작한 지가 한 두 달 됐거든. 네. 세 달. 어... 그 후에 유튜브의 시청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어. 제로투 한번 챌린지 하시겠습니까? 응? 제로투 댄스. 아이 그거는 안 되고. 그거는 듀엣으로 하는 거잖아. 아니 아니에요. 그 듀엣 아니야? 이렇게 그 반복적인 그래, 음악에 있어. 예? 있다고. 예. 알아. 뭔지. 네. 하여튼 우리 틱톡 요즘 많이 보시는구나. 뭐 틱톡도 이제 뭐 많이 보시겠죠. 어쨌든 제한된 시간에 내가 영상을 봐야 되는 거라면 그 둘 중에 뭐 잡아먹고 뭐 이럴 수는 있을 아니, 것 같긴 한데. 틱톡이 훨씬 더 많이 본다 이거. 틱톡 한번 클릭하면 최소 네. 1시간 봐. 아 그래요? 계속 새거가 올라오니까. 중독성이 좀 있나 보네요. 나 틱톡은 그러다가 있잖아 틱톡인데 갑자기 김프로 정프로 나오는 거야. 왜? 아니 그 있잖아. 알고리즘? 짤. 짤이. 아.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네. 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틱톡은 그 킬링 타임용이랄까? 그러니까 시간 죽이는 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서 뭔가를 좀 얻어가는 건 좀 그건 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얻어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을 간다 자니까 진짜 아재 같은 생각이야. 뭘 더 얻을 게 있어 자기가. 아니 그래도 이렇게 한 시간 반 보람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재미라는 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살짝 있긴 합니다만 네. 여튼 요즘 뭐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신다고 네, 하니까 네. 근데 어쨌든 뭐 우리 한국에서도 유튜브 동영상 광고 성장률이 좀 어쨌든 정체되는 걸로 나오고 시작하고 내가 정체된다 그랬잖아 네, 실제 데이터로도 정체성 있어 네. 오히려 이제 모바일 쪽이 더 그러니까 카카오가 좀 약진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카카오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 쪽도 조금씩 이제 성장을 하는데 유튜브가 5.1% 페이스북이 8.4% 정도 이게 성장 기록한 거랑 비교하면 카카오의 좀 성장이 굉장히 좀 강하게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양사가 뭐 유튜브와 좀 다르게 콘텐츠, 핀테크, 커머스까지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쪽은 어쨌든 좀 걱정할 좀 필요는 없는 네. 네, 빅테크 쪽에서 그런 좀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한금융의 그 박석중 연구원님이 오늘 자료가 나왔는데 어, 그래? 글로벌 전략 이제 하시잖아요. 근데 수급으로 보면 이번 반등은 좀 기술적 반등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적어줬는데 그러니까 요새 기술적 반등 시각도 좀 많잖아요. 좀 올라가는 그 부분이 근데 3월 중후반부터 반등은 좀 의미가 있을 것 아, 같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미국 증시의 매수매도 이제 거래량 데이터인데. 지난 4개월 동안 미국 증시에서 593억 달러가 자금이 순매도 이제 거래가 좀 됐대요. 근데 10거래일 만에 나스닥 중심으로 4개월 유출된 자금이 그 자금에 준하는 그 부분이 순매수가 오히려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일 동안 굉장히 강력한 이제 어쨌든 그렇군요. 매수가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매수 거래량만 놓고 보면 1년 내에 정말 강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도 뭐 흔히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주가랑 이제 보조지표의 괴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가는 떨어지는데 저점 낮추는데 보조지표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우리가 다이버전스 바닥이다 보통 그렇게 많이 좀 표현을 하고 주요 저항선도 좀 돌파가 되면서 이게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기엔 전고점 돌파하는 거 봐서는 좀 굉장히 강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또 수급적으로도 지금 연초 과정에서 이탈한 자금은 좀 투기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미국의 신용잔고도 급감을 좀 했다고 합니다. 8.8%. 그래서 투기적 수급이 이렇게 빠져나간 자리들에 대해서 경기와 물가에 민감한 성격의 수급이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에는 오히려 자금이 더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펀드 쪽에는. 그리고 채권에서 자금이 빠져나갔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투자들이 채권을 그냥 정리하고 인플레 대안으로 주식으로 좀 들어온 거 아닌가. 저가 매수. 이런 좀 분석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작년 4분기에 그 2,600억 달러로 자사주 매입이 미국에서 제일 많았는데
미국 같은 경우 자사주 매입이 이게 2분기 휴행을 한대요. 음흠. 근데 지난 4분기 S&P 500의 주당 순이익이 사상 최고치였으니까 이번 1분기에도 계속 자사주 매입이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 다만 이제 펀더멘탈이 얼마나 이제 앞으로 받쳐줄지는 좀 확인 과정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신한에서는 미국 경제와 기업 이익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입장을 일단 견지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 그 격정의 그러니까 걱정의 벽을 넘어서 중기 추세로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굉장히 좀 약간 낙관적인 시선을 좀 유지해줬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 그 엔화 약세 얘기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아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좀 부담 아니냐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데, 오늘 그 키움의 김유미 한지영 연구원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 좀 적어주셨는데, 엔 약세 이유는 일단 두 가지거든요. 미일 간의 통화정책 차이. 그 일본은 지금 물가가 너무나 낮아요. 사실 네. 디플레 상태고, 그래서 당연히 그 금리를 올릴 요인이 전혀 없는 거죠, 사실. 네. 그게 하나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거의 100%이기 때문에 그 무역 수지 적자가 심화될 수밖에 없죠. 무역 수지가 적자라는 거는 그 나라 통화가 약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 아베 이제 총리 있을 때 네. 의도적으로 엔화 약세를 일으켜 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그때 당시에 오히려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는데, 당시 2013년 15년도에 코스피가 1.7% 빠질 때 니케이 225가 83% 급등을 했었어요. 당시에 2년 동안 엄청난 차이가 벌어졌는데, 그게 근데 이제 해석하기로는 엔화 약세 때문에 일본은 좋고 한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둔화 우려 아니냐. 근데 당시에 일본과의 경쟁보다도 미국과 중국 제조업 경기가 좀 안 좋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일본보다 훨씬 높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좀 컸었고, 일본이 강했던 건 당시에 우리나라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 일본 중앙은행이 ETF를 매입을 해버렸어요. 아, 주식을 샀어요. 주식. 네, 주식을 사서 올려버렸어요. 주식을 샀지.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코스피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건 엔화 약세가 아니라 한국의 주요 수요처인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엔화 약세에 좀 근데 이제 크게 우려하지 말자. 그런 한일 간의 경쟁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네. 예전처럼 경쟁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예, 아, 건건이 부딪히는 건 아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린다. 못 올리죠 말이에요. 지금 0.5% 포인트만 만약에 올렸다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빚에 대한 이자가 올라가잖아. 그러면 거기다가 재정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사실은 약간 페이크 뭐라 그러지 슈킹한다. 뭐라 그래? 블러핑. 아, 아니죠. 좋아하는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다가. 네네. 네? 사실은 내심으로는 아 이거 어떡하냐. 이런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이런 거라도 해야 내가 또 정프로에 비해서 경쟁력 보여주지. 아 저에 비해서 경쟁력 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하도 자동차 막 이런 걸로 그냥 개무시를 하니까. 네. 걸그룹, 네. 걸그룹은 솔직히 네. 정프로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에 불구하고 비슷해? 아 차이 많이 나죠. 아, 차이 비슷해. 형님은 티아라 끝. 저는 에스파까지 왔습니다. 에스파 카리나. 에스파가 소속이 어딘지 알아? 에스파 SM. SM이지. 정확합니다 저는. 네. SM, 에스파, YG, 저 불핑. 아 JYP구나. 아 아니에요 맞아요 불핑 맞니? 네, 불핑 맞아요. 아 내가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불핑. JYP는 이제 그 Shut Up Baby 거기. 또 있잖아. 트와이스. 네. Brave Girls. 아, 부부걸은 Brave Girls. 예 메이저 3사가 아니에요. 예 Brave Girls는 메이저 3사가 아니라는 거. 부부걸은 뮤직하우즈. 거기서 뜬 거야. 아, 뮤직하우 뭐예요? 뮤직하우 몰라 뮤직하우 윤종신 선전 하는 거. 아, 그죠. 거기 부부거래 네. 이름 뭐야? 거기 노래가 역주행 정주행한 거야. 저 역주행이라 하나? 다시 해가지고 그게 폭등했잖아. 그 노래가 4년 만에. 아, 그래요? 전혀 그런 거 모르는구나. 작년인가 그래, 재작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아, 부부걸. 예, 부부걸 나온 지 한참 된 노래였는데 그게 완전히 역주행해가지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음원 가격 폭등. 예. 그 꼬북집 거기 있습니다. 꼬북이. 아 그래? 네. 꼬북
꼬북 뭐라 그러던데 또 꼬부기 같이 생긴 분이 계셔갖고 아주 그 옛날에 우리는 거북이 하면 그 저 김현영 씨인가 그 개그맨 아 여자분 네 그분이 아마 약간 그 꺼부기 그런 걸로 좀 매력이 있으셨어. 한때 내가 마마무도 좋아했는데 마마무. 아, 마마무. 마마무는 저기죠. 먹방 잘하는 분 있잖아 왜. 그 저 마마무 아시잖아요 우리 여미사님. 네 마마무. 마마무 아시잖아요. 네, 마마무. 네. 그 별이 빛나는 밤인가? 그 노래 있어. 그러니까 걸 그룹 명까지 뺏긴 진도가 안 나가는구나. 개별 멤버 이름은 전혀 해명다. 아 마마무 있는데 노래 잘 하시는데 그분. 네. 화사 아니에요 화사? 화사? 마마무 화사. 아, 화사 화사. 화사. 화사도 있지. 아 화사도 있고. 화사가 이제 예능에 좀 많이 나오셔가지고. 화사 있지. 화사. 자 그럼 어떻게 오늘도 한번 그러죠 뭐. 네. 가볼까요? 네. 오늘 이제 정규 시간은 이제 아 그러지 말고 정 프로만 할 게 아니라 내 우리 아는 연예인들 중에 주식 많이 물린 친구들 많잖아. 아, 맞아요. 종민 뭐 홍철 이런 친구들한테 그냥 기습적으로 전화 한번 해보니까 아, 그분들 기습적으로 아니 원래 말하고 하면 그 솔직히 아, 재미가 없지. 그치. 딱 했는데 띠띠띠 안 받아버리면 나만 개판이지. 없는 번호로 나오거나. 여튼 오늘은 좀 뭐랄까 제가 가장 선호하는 종목 하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말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같은 거 많이 찍잖아요. 만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렌즈 유리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거에 있어서 독보적인 기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렌즈요? 예. 렌즈? 옵트론텍. 아, 옵트론텍. 옵트론텍은 렌즈보다는 그쪽 그 제가 알기로 필터. 아 그래요? IR 필터라고. 렌즈는 세코닉스가 가장 큰 회사로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 이게 스마트폰도 워낙 다양해가지고. 없어. 아니 일단 가격대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한 8,600원대 들어갔는데 그 가격대 제가 늘 말씀 제일 사고 싶은 가격이거든요. 이거 뭐 만주 막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지. 아 참 만주가 아니구나. 참 천주 막 이렇게. 얼마에? 8,600원? 8,590원? 8,600원? 네. 6,800원인데 지금? 그러니까요. 그 앞뒤 차이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뭐 아주 뭐 큰 손해 나거나 이런 걸 이제 더 이상 짐작 걸지 않아요. 완전 고점에 들어간 건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9,500원이 완전 고점이에요. 네, 가격 좋을 때 들어갔어요. 네,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8,600원 뭐 요 정도였기 때문에 저는 요 정도 가격이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안 그래도 저 들어가고 나서 쭉 그 봤습니다. 재무 상황들을. 2019년, 20년, 21년 계속 매출이 약간씩 줄더군요. 저는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한 거죠. 뭐? 아, 왜 주는데? 매출이 약간씩 줄. 이게 크게 줄면 저는 안 들어갔어요. 약간씩 줄더라고요. 이거는 터진다. 아. 3년 동안 뭉쳐진 힘이 한 번에 솟구친다. 젖어드는 거 아니었을까? 아니 한번 터질 때 된 것 같더라고요. 젖어든 거 아니야? 아니 원래 공부 잘하는 친구가 더 잘할 확률이 높은데. 뭐가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아이. 근데 그냥 예를 들어 뭐 900억, 1000억, 1100억 이렇게 느는 회사는 이제 그냥 매력이 없는 거잖아요. 매출을 스테디하게 주는 게 제일 안 좋지. 예? 외생 변수에서 갑자기 준 매출은 갑자기 올라가기도 하는데 매출이 스테디하게 줄잖아. 예.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다. 아 그래요? 시장 지위를 잃어버리거나, 그지? 19년 2,389억, 20년 2,067억, 21년 2,009억 조금씩 줄고 있거든요. 별로라는 거예요? 아니, 통상 그렇다, 이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 영업이익도 173억, 그 다음에 43억,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억 이렇게 이제 조금씩 줄고. 영업이익률이 많이 낮구나. 네. 그지? 네, 이익률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이에요.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러다가 이제 보통 한번 다 흑자전환하면서 빡 매출 뜨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기업은 전방산업이 스마트폰 쪽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로 이제 삼성이나 중국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그쪽이 애플 아이폰만 좋잖아요, 사실 스마트폰. 아, 이거 애플 향이 아니구나. 네, 그래서 아마 애플 쪽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주로 거의 삼성 쪽에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중국도 스마트폰 계속 역성장하죠. 삼성도 물론 이제 갤럭시는 잘 팔리긴 하는데
그동안 좀 최근에 한 1, 2년은 굉장히 좀 그렇게 퍼포먼스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폴더블본처럼 뭐 이렇게 새로운 뭐 모멘텀이 나오는 건 또 아닌 카메라 쪽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아마 조금 작년에 적자났네. 네, 실적이 네. 좀 부진한 거 아닌가. 적전이라 그래 이걸 적전, 적자 전환. 네. 그러니까 이제 2019년에 2,300억, 2020년에 2,000억, 네? 작년에 2,000억 한 60억 정도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173억에 43억에 작년에 결국 마이너스 50억 났거든. 네. 적전한 거죠, 적전. 네, 적전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양전. 아니 전 적전 안 하나? 아니 적전을 했네. 아 적전은 안 좋은 거죠? 네. 아 제가 이제 언제더라? 8천 이때가 이 비교적 최근에 들어간 친구예요. 아마 한 1월 내지 뭐 12월 뭐 이 정도 아닐까 싶은데. 아 갤럭시 S22가 잘 나갈 것 같고 그다음에 폴더블이 어쨌든 성적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카메라는 점점 더 늘어난다. 중국도 카메라 막 다섯 개씩 때려박는 저 스마트폰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잠깐 주춤하지만 다시 날개를 활짝 펴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 폴더블 대표 중목이 뭐새 뭐였지 무슨 세경 하이테크 파인테크니스 어떻게 됐어? 가장 세고 파인테크니스 KH바텍 KH바텍 그다음에 세경 하이테크 세경 하이테크 예 네. 제가 말씀 정보 드리지 않았나요 혹시 형님한테? 이것도 진짜 주식 안 되는구나. 22,800원이네. 네. 아, 웬만하면 재료상 갈만한 회사인데, 그지? 파인테크닉스만 좀 많이 올랐어요. 그 회사가 이제 내장인지라고 안 보이는 그 이렇게 힌지를 이제 이 폴더폰 안에 보면은 이제 보이진 않거든요. 우리 육안으로 못 보는 그 안에 내장인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OLED 디스플레이 받쳐줘요. 받쳐주면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힌지. 그게 이제 독보적인 회사가 파인테크닉스랑 많이 갔고 KH바텍은 이제 외장인지 우리 눈 밖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KH바텍이 왜 이렇게 좀 주가 부진하냐면 이 회사는 이제 경쟁 업체가 좀 진입하지 않을까 항상 그 우려가 계속 있었어요.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중국 업체들이 또 만들면 어떡하나. 근데 아직은 올해도 아까 제가 엊그저께 기사를 보니까 올해도 아마 KH바텍이 독점 납품할 것 같다. 삼성이. 그런 기사는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괜찮은데 아마 그런 우려 때문에 계속 좀 눌렸던 게 아닌가.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는 데코필름이라고 있어요. 여기 그 중저가품 보면 뒤에 약간 플라스틱인데 약간 굉장히 좀 모양 예쁘게 이렇게 코팅하는 것들 있잖아요. 플라스틱은 좀 예, 그런 거기 이제 필름이 피는 거예요. 그걸 중국에 많이 납품하는데 중국이 좀 안 좋으니까. 아, 오늘은 옵트론텍에 조금 더 아, 예. 포커스 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Please. 아, 지금 엎친 데 덮쳤다. 라는 반응들. 정프로 꼭 5천 원까지 봐야 되겠냐 뭐 이런 반응들이 종목 토론방에서 역시 또 나오고 있는데요. 아, 여러분도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희망을 조금 더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가 이제 주력이 보니까 그 정프로님 말씀대로 렌즈도 하고는 있어요. 음흠. 하는데 이제 IR 필터 이제 그 필터가 네. 매출 비중이 한 50% 가까이 되고 광학 렌즈가 한 20% 돼요. 근데 이제 IR 필터라는 게 이제 그 안에 그 스마트폰에 보면은 이미지 센서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이미지 센서. 예. 알죠. 거기 이제 거기 들어가야 CMOS.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미지 센서가 이제 우리는 적외선을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적외선 못 봅니다. 못 보는데 이미지 센서를 이제 적외선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하. 그게 사실 이제 그걸 좀 걸러줘야 된다고 합니다. 예, 필터로. 아, 그 필터. 예, 그게 이제 IR 필터예요. 엄청난 기술력이 군요. 예.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간 게 제가 알기로 뭐 블루 필터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더 고기술인데 네? 그게 독점적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독점. 근데 저도 이제 최근에는 안 봐서 그게 경쟁사가 진입했는지까지 제가 모르겠고. 아 쉽게 진입하기. 그건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주요 수요처가 스마트폰이니까 좀 안 좋았겠죠. 그동안 뭐 단가도 낮아지고 역성장하고 그런 배경인 것 같은데. 아, 다만 이제 한 가지 요새 카메라 쪽이 기대하는 건 이제. 자동차에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 아유, 그거는 이제 기대를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관건은 이제 이 회사만의 진입 장벽이 높아야 되는데, 그게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유지되죠. 근데 이제 작년에 적자 난 거 보면은 네. 좀 꼭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그 작년에 어쨌든 적자도 굉장히 크게 났고. 그게 그 R&D 네. 투자를 좀 많이 했었던 거 같은데요. 뭐 그거는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R&D까지는 제가 안 봐서. 근데 아무튼 아. 그런 거에 대한 좀 확인은 좀 필요하다. 참 근데. 네.
종목이 구석구석 진짜 빠진 데가 없죠 제가. 그러니까 자동차만 제가 안 빠졌거든요. 잘 안 들어가거든요. 자동차 하지 마, 뭘 사. 아니 지금 뭐 보니까 편의점에서 또 만두 냄새도 나고 하니까 만두 한번 들어가 보든지 뭐. 네. 뭐 하겠습니다. 아 냄새는 안 했죠. 네. 아 이제 코 좀 뚫리셨어요? 코 좀 뚫렸어. 오늘 또 만두를 좀 먹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어렵죠 사실은. 아 스마트폰이 잘 나가야 어쨌든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특히 삼성과 중국이 잘 나가야 되는 거죠. 애플 아이폰은 아니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게 좀 잘 나가야 되고 아직은 자동차는 시장이 크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까지 확대되면 좋은데 그건 좀 시간은 필요한 것 같고. 야 근데 이게 뉴스를 보니까 있잖아. 주주를 위해서 자사주를 사야 되는데 누가요? 네. 회사가 아, 예. 주주 친화 정책을 하려면. 12월 2일 공시를 보니까 7.6억 규모 자기 주식 처분을 했다. 누가요? 에? 아 그래요? 옵트론텍이. 아 자식 처분했다고요? 어 자기 주식을 팔았네. 네 아. 자기 주식 10만 주를 주당 7,600 이걸 샀구만 정프로가. 언제예요? 아 자사주 매도. 12월 2일에. 예? 어 방금 욕 날 뻔했어. 아 내가 그걸 샀구만. 그... 딱 세 달 됐다며 1월 달 뭐 그렇다며. 네. 아니 이제 외파... 자기 주식 10만 주를 주당 7,620원에 처분 결정했다고 2일 12월 2일 날 공시했고 이에 따라 처분 예정 금액은 7억 6,200만 원이다. 처분 예정 기간은 봐봐 2021년 12월 3일부터 2022년 2월 28일 그 기간에 딱 샀구만. 어 맞아요. 그러니까 옵트론텍에서 파는 걸 정프로가 샀는데? 난 회사랑 직접 거래한 거야? 내가 블록 대신이야. 거기다가 또 그 다음 날은 12월 24일 날 16억 원 규모의 CB 발행 결정을 했어요. CB? 전환사채. CB. 나 CB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전환사채. 네. 실질적인 증자잖아. 네. 물론 이제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은 없어요. 이건 좋은 건데. 사채 만기일이 24년 12월 30일이고 전환가액이 비교적 높네. 8,626원인데. 아 내가 딱 그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그 뭐야. 그 많지는 않아. 전체 발행 주식수의 0.73%니까. 근데 이게 전환 청구 기간이 2022년 12월 35일에 말부터 내후년 12월 30일까지. 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아 옵트론테 경영 그러니까 이제 이걸 네. 이렇게 발행한다는 거는 자금 사정 이렇게 썩 좋다는 뜻은 아니지. 왜냐하면 자기 주식도 팔았지. 거기다 시비까지. 아... 그지? 이거 내가 뭐 공모 시비인 것 같은데 사모 시비가 아니라 청약일 아... 이런 거 나온 거 보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그럼 어떻게 백기사라도 좀 대줘야 될까요 여기? 옵트론텍. 그러니까 뭐 그 아까 김프로님 말씀대로 이게 전환사채 물량이 일부 좀 있긴 있어요. 이게 사업 보고서 보니까 지금 상장이 좀 예정돼 있는 물량들이 좀 일부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발행도 했는데 지금 그 2020년 12월에 발행한 게 지금 153만 주가 지금 남아 있고요. 언제든지 이건 상장이 가능합니다. 7,800원에. 네. 그리고 아유 그러니까 이게 6,800원이니까 딱 고 네. 매물대네. 그리고 요거는 8,100원에 이제 2021년도에 발행한 건데 요게 이제 올해 5월에 상장이 예정돼 있어요. 그때부터 아, 할 수도 있어요. 190만 주 남아 있고. 190만 주.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총 360만 주가 상장이 이제 가능한 거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요런 건 좀 약간 일부 물량 부담은 되는데 다만 이제 전환가액이 지금 높잖아요. 지금 그렇죠. 주가보다 그래서 뭐 당장 나올 가능성은 낮은데 회사가 이럴 때 이제 그 콜옵션 해가지고 이제 전환사채 그냥 만기 전에 취득해주면 좋을 수도 있는데 아까 이제 김프로님 말씀대로 재무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부채가 좀 많아요. 12월 27일 날 공시 보니까 자기 자사주를 20만 주를 처분하기로 또 결정을 했는데 네. 이거는 타법인 주식을 그 취득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은 MP 대산이라는 회사가 있거든. 네. 근데 이게 최대 주주가 바뀌었네. 페리카나에서 옵트론텍으로. 네? MP 대산? 네. 그런 MP 회사가 있어. MP 대산은 뭐예요? 그래서 비상장 회사겠지. MP 대산은 조합 비분 양수에 따라서 최대 주주가
페리카나에서 옵트론텍으로 변경됐다. 이런 거 다 보고 사야 돼, 정프로. 아, 이런 걸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죠? 아, 이런 걸 누가 얘기를 해? 거기 뉴스나 공시 보고 해야지. 아, 제가 주주인데 주주한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막 해도 됩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주주총회에서나 뭐 주총이 언제 여기 끝났을 걸? 주총 다 끝났을 거예요. 끝났어요? 예, 대부분 다 갈라 그랬는데 대부분 이제 끝나는 질문이라서. 아이. 페리카나 페리카나는 또 갑자기 또 페리카나에서 옵트론텍으로 바뀌었네. MP 대사이라는 거. 아니 공시를 내가 알려 드린 거야? 네. 네. 공시. 아니 뭐 옵트론텍이 뭐 치킨 낼 것도 아니고. 아, 이건 난 좀 근데 뭐 저도 이제 이게 분석을 해본 결과는 어쨌든 좀 좋진 않은 건 맞아요. 상황 자체가 많이 판다. 네. 이렇게 뭐 제이월드라는 주식이 있었는데 200억 상당을 또 처분한다. 뭐 이렇게 공시했네. 네. 제이월드? 3월 29일 어제 공시했구나 이거는. 아, 나한테 얘기도. 어, MP 대사님 미스터 피자 맞나 봐요. 아, 미스터 피자야? 네. 그럼 옵트렌텍이 미스터 피자 대주주가 된 거야? 근데 왜 갑자기 스마트폰 웬 피자를 이 피자를 렌즈를 통해서 보나? 얘기 좀 해봐라 옵트론텍 무슨 일이니? 아 그래요? 아, 페리카나가 갖고 있었구나 MP 대사 한때 문제 됐었잖아 미스터 피자 왜? 아 그 왜 회장인가 누군가? 아 피자 사업 진출이 아 누구 또 아들 하나 물려주고 뭐 이러는 거 아니야? 네. 정부님 제가 좀 죄송한데 요거는 좀 냉정하게 보면 좀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투자 판단을 하지 맙시다. 네. 투자 판단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공시 같은 건 제가 네. 이렇게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뻔한 얘기를 해드리냐면은 적어도 얼마 샀어? 500만 원 넘지? 매수 규모 모르겠어요. 돈 천만 원 샀을 거 아니야. 얼마나 샀니? 아 예를 들면 천만 원 샀다고 치자. 네. 야 천만 원 이제 내 정프로가 중고차 매니아거든요. 중고차는 다 중고차를 사요 이 아저씨는 싸지 안 사고. 지난번에 뭐지 비틀인가 그거 있잖아. 아 뉴비틀. 뉴비틀. 네. 그거 노란색을 몰고 나왔길래 야 참. 그때 옆에서 채워드렸잖아요. 그 800만 네. 원이가 주사 됐잖아. 네 800. 800만 원 주고 사면서 이것저것 많이 봤을 걸. 봤죠. 어? 그지 네, 꼼꼼하게 밑에 하부 어, 하부까지, 하부까지 다 봤을 거야. 네. 근데 주식 살 때는 왜 뉴스도 안 보고 사니? 그게 난 문제라는 거야. 자기 돈 천만 원, 이천만 원을 하면서 뉴스 공시, 어? 도대체 뭐 하는 회사고? 아, 뉴스에 팔으라며요. 뉴스에는 재료 뉴스에는 팔으라며. 뉴스를 보고 사. 아니 근데 진짜 이거 기본이라니까 정프로 이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네,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도대체 딱 그 네이버 뉴스 딱 치면 계속 이거 아, 궁금하지도 않나? 사기 전에? 사기 전엔 별로 안 궁금하더라고. 아, 사기 전에는 사기 전에 궁금해야 돼. 사고 나서는 잊어버려. 아 그래요? 그럼 사기 전엔 별로 안. 궁금해. 어 사고 나서 한 20% 물리면 그때 공부하기 시작한다. 뭐 왜 떨어졌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때는 진짜. 아이, 미리 공부했어야지. 아, 그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얘를 지금 빨리 사야 되는데 그거 막 하나하나 보다가 계속 가격 올라가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단기 매매 할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그렇게까지 뭐 너무 올라간다고 내가 아니, 모르는데 아니, 급하게 투자 판단은 아니에요. 투자 판단은 이 주식 뭐 처음 봤는데 내 지금 뭐 이게 오르니 내리니 어떻게 아냐고. 근데 자세가 중요하다. 담은 200만 원, 300만 원 투자하더라도 아 무슨 저 명품 백 살 때는 막 이렇게 그렇게 보고 뭐 보증 기간 언제까지죠? 뭐 AS 됩니까? 막 이 하잖아. 네. 근데 주식 살 때는 그냥 돌콩 산단 말이지. 아, 돌콩. 그지? 그건 좀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여러분 보시는 분들도 좀 고쳐야 될 자세입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네, 그건 꼭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네. 네, 그런 얘기들은 마음에 꼭 새기세요. 돌에 새기시고 오래 가야 돼. 100년 동안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야, 근데 이게 그런데 이게. 어? 이렇게 떴네. 속보. 피뢰침 전문가 정프로 회사가 판 주식 매수. 어떻게? 아니 어? 그렇게 비싸게 나왔어. 20% 마이너스인데 지금 뭐. 네.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보고서는 없는데 작년에 나온 보고서가 있긴 있어요. 가을에. 거기도 뭐라고 나왔냐면 경쟁이 좀 치열하대요. 지금 이쪽 시장이. 그리고 올해 하반기는 자동차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 좀 약간 낙관적인 부분도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 주가가 좀 오르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이 좀 성장해주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 있잖아요. 이쪽 얼마만큼 들어갈지. 그거랑 그리고 이제 좀 부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부채가 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현금성 자산이 얼마 안 되는데 그 단기 차입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한 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피자 회사를 샀을까? 그래서 좀 현금 흐름에 좀 어리둥절한데. 사업 다각화죠. 피자. 피자는 다 진짜 모르겠다. 미스터 피자 요즘 잘 되나? 아 피자도 그쪽 힘들어요. 그나마 이제 메이저 중에 하나 잘 먹어보는 잘 모르겠네요. 요새 피자는 저길로 다 통일되는 것 같더라. 뭐요? 어디요? 그 있잖아 미국 거 그거 있잖아. 도미노. 파파존스? 도미노. 아 그러니까 도미노 뭐 파파존 이런 건 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가에서 차라리 아예 사람들이 이제 그 개별 무슨 화덕 피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네에 그냥 아예 좀 유명한 맛집 뭐 이런 거 이런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아예 싸게 뭐 피자 2000일처럼 이렇게 그냥 막 2만 원 두 판짜리 뭐 이런 거 이제 가든지 피자의 땅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가시는 거지 애매하더라고요 지금 피자 미스터 피자 같은 데가 아 뭐 저희가 피자 분석까지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재밌게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좀 우울하게 해드린 것 같아요 좀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마이너스도 제가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스터 피자도 이게 실적 보니까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네요 미스터 피자 상장이야 그 MP 대상 여기 상장 상장이야 돼 있어요 상장사요 네 이름이 바뀌어서 저도 옛날에 미스터 피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MP 대상 있는데 어제 작년에도 일단 영업이익은 적자 났습니다. 적자가 났고 지금 계속 지금 5년째 적자 나고 있어요. 영업이 연결 기준으로. 그래서 그게 뭐 아직 실적은 좀 유의미하게 좋아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뭐야? 가기 주가 이게 800원? 네, 860원. 아, 주가 맞네. 800원이구나. 네. 아, 800원? 뭐 관리 종목인가? 아니, 관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주가가 근데 괜찮은데? 주가가 쭉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 800원이면 만주사도 800만 원 아니에요? 네. 만주 한번 살까? 자 이렇게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마 몇 년 전에 그 거래 종목에서 탈피했네. 네, 거래 정지 되겠다가 이제 관리 종목에서 중견기업부로 소속부 변경됐구나. 관리 종목이었어. 그래요? 관리 종목이었어. 네. 자 이제 증진 씨도 요즘 마무리했죠. 네. 언제까지 하시려고 그러세요? 네. 피자는 다음에 보시고요. 하여튼 오늘도 투자하면서 피자 쏠린다. 피자 한 판 좀 싸주세요. 그러면 자 오늘도 투자의 중요한 원칙을 하나 또 여러분과 함께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알고 사야 됩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우리 염승환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